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아직 주저앉기에는 너무 청춘이 푸릅니다. 좌절하기에는 너무 젊음이 찬란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하나 잡고서 걸어갈 때 사실은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꿈과 목표를 굉장히 신중하게 잡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요, 다트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다트 던지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가운데다가 꽂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다트만 맞춰도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 찾지 마. 너의 컨셉을 찾아. 너는 어떤 사람이니? 본인에 대해서 알아야만 꿈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 50명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꾸던 꿈이 뭐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 하나하나가 모두 20대인 청년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자, 꿈도 없이 어떻게 당신은 움직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눈앞에 내가 할 일이 있었고요. 그걸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 여기 와 있던데요. 남들이 꿈을 이뤘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90%는 꿈이 없었어요. 예,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그게 목표인 사람이 없었고요. 다들 우연히 발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날에는요, 가장 1등으로 해야 될 일은 너의 컨셉을 정해라. 이것이 지상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시 공부하듯이 너 자신을 공부해라.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을 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평소에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아직 주저앉기에는 너무 청춘이 푸릅니다. 좌절하기에는 너무 젊음이 찬란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열정을 믿고 자신에게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 기적을 만듭니다. 자신을 절망해서 건져내야 합니다. 상처투성이로 두지 마세요. 자신을 보듬어 주세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비단길일 순 없습니다. 거친 자갈밭도 있는 법입니다. 현실이 가혹하다고 꿈을 향한 질주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제 잊으세요. 과거는 어느 것이나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과거의 것은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이제는 다가오는 어찌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희망이라는 글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삶이 주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그 경고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의 핵심은 우물 안이 문제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개구리인 나를 버리고 바다 개구리가 되려고 엄청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바다 개구리라는 건 없어요. 그냥 저는 개구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개구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개구리가 어때서? 나 개구리야. 개구리가 어때서? 그 순간부터 개구리인 것으로 행복하게 살자. 피하고 싶은 사람과 일들이 있다면 그 전에 자기 자신부터 직면해야 한다. 조금 부족하면 어떤가요? 완벽한 사람은 없는걸요. 부족해도 열등해도 나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런 나를 이제 인정해보세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와의 관계를 망치지 마세요. 이제 나를 보듬어주세요. 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나를 피해온 나에게 말이죠.